안녕하세요. 잼잼 리뷰입니다. 부부의 세계 7화 어떻게 보셨나요? 전 1화부터 7화까지 중에 제일 열받는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이태우가 바람을 피는 걸 알았을 때도 두 여자를 사랑한다는 둥 사랑에 빠진 게 쟤는 아니잖냐며 따질 때에도 이렇게까지는 열받진 않았는데 쟤를 지은 이태우와 여다경이 성공해서 고산으로 내려오고 준영이를 흔들고 사실 흔들었다기보다는 원래부터 준영이는 아빠 편이었습니다. 이태호의 등장과 아들의 폭주로 부들부들 떨며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지선우의 모습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1화부터 시작해서 가장 답답했던 회차였어요. 하지만 8화 예고를 보니 왠지 친절한 금자씨가 생각나는 포스로 총을 들고 나타난 지선우의 모습은 사이다를 예고하고 있으니 사이다 한 박스를 위한 고구마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7화 리뷰는 총 두 편으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다경의 드레스룸과 지선우의 드레스룸이 똑같았던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두 번째 영상에선 7화에서 열받았던 순간들 탑3를 선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드레스룸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죠. 여다경의 드레스룸은 지선우의 드레스룸과 아주 똑같이 꾸며져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도 제일 사생활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부 침실, 그리고 그 안으로도 또 들어가야 나오는 곳이 여다경의 드레스룸입니다. 집안의 모든 곳이 여다경과 엄효정의 취향으로 꾸며졌지만 가장 깊숙한 곳, 침실한 드레스룸에 들어있는 지선우의 취향을 보여줌으로써 꼭 이태호가 지선우를 잊지 못한 듯한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태호가 여다경에게 지선우의 취향의 옷들을 선물하고 향수를 선물하고 지선우와 여다경의 웨딩드레스가 오프숄더의 머메이드 라인으로 비슷하고 지선우의 취향으로 꽃배경 웨딩 사진을 찍은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지선우의 취향을 이태호가 잊지 못하는 건지 이태호의 취향에 맞추어 지선우가 그동안 살아왔던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선우는 이혼하기로 결심을 하면서부터 프린트가 들어간 옷들을 입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엔 전혀 무늬가 없는 옷들만 입었죠. 2년 후가 지난 후에도 프린트가 있는 블라우스를 입었고요. 사실상 그게 지선우의 취향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태호와 10년 이상 함께하면서 이태호가 좋아하던 스타일의 옷이 본인이 좋아하는 옷이라고 착각하며 산 거죠. 그리고 10년 이상 그렇게 입다 보니 당연히 이태호의 취향이 본인의 취향이 돼버린 겁니다. 전 진짜 궁금해요. 잘 때 저런 슬립 입고 주무시는 분 계신가요? 지선우에게 스팅의 노래는 이태호가 청혼을 할 때 들려줬던 부부의 추억이 들어간 노래겠지만 이태호에겐 부부의 추억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일 뿐입니다. 여다경과의 만남에서도 스팅의 노래를 틀었기에 여다경은 그게 부부의 추억의 노래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지금껏 나의 취향이라고 생각했던 드레스룸이 알고 봤더니 나의 취향이 아니고 이태호의 취향이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지선우가 옷을 버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태호가 날 잊지 못했다고 처음엔 생각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태호가 날 잊지 못한 게 소름 끼치는 게 아니라 이태호의 취향으로 디범벅이 되었던 본인이 소름 끼친 거예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던 이혼처럼 그리고 아직도 빼지 못한 결혼 반지처럼 말이죠. 8화 예고를 보면 지선우는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고 총을 들고 복수를 시작하러 갑니다. 그동안 무채색 옷만을 입었던 것과 다르죠. 지선우는 이혼이 아직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혼이 완벽하게 끝이 나면 이태호의 스타일을 버리고 지선우의 스타일이 화사하게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람 피는 남자의 심리는 바람을 피는 상대방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바람을 필 때 자기 모습을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우월하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이태호는 천만 관객 영화의 제작자가 되었지만 여다경한테 눌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들 준영이 방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본처가 된 여다경이 아주 강력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다경 앞에서 우월해지지 못하면 또 딴 여자를 찾겠네요. 그럼 7화에서 열받았던 순간 탑3 영상 업로드도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